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347페이지 지적측량에 대한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이거 암기 좀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측량에 대한 절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지적측량 절차다. 이렇게 지적 뭐예요? 지적 측량에 대한 뭐라고? 측량에 대한 절차에 관한 얘기다. 측량. 자, 측량하려면 일단 의뢰를 해줘야 됩니다. 의뢰해야 되겠죠, 의뢰. 의뢰한다는. 자, 그럼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일단 뭐예요? 우리나라, 이제, 일단 내가 측량을 하고 싶어요. 그 어디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 일단 우리가 옛날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한국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을 참 신기하게 정해놨거든요. 여튼 간에, 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뭐예요? 뭐라고 이제, 뭐, 가를 집어넣고 뭐예요? 종전, 전, 뭐, 대한지적공사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의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청 있죠? 구청. 군청이나 구청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측량할 때, 구청 갔는데? 군청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 시험 볼 때, 소관청에 신청한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측량에 대한 절차, 그래서 여러분 줄쳐 보시면,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적측량 수행자. 자, 여러분 거기 대한지적공사라고 되는데 지금 바뀌었다 그랬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자, 쓰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측량을 의뢰한다.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하게 되면, 자, 지적측량. 그 지적측량, 자, 이 측량 수행자한테 하는 거예요, 수행자. 자,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절대 뭐예요? 소관청에, 지적소관청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적소관청에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내용이 틀린 말이니까 주의하게, 주의해서 잘 보자는 게. 수행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해되시고, 그다음에 그 측량 수수료 나오죠? 측량 수수료는 일단 뭐 현금 얘기입니다. 현금 얘기인데. 자,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사항은 뭐냐면 동그라미 2번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에 신청 없이 소관청이 직권을 했죠? 그럼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 측량 비용을 소유자한테 징수하는데, 그거 주세요. 지적 측량 비용을 소유자한테 그 징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바다가 된 것은 뭐예요? 바다가 된 것은, 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왜? 바다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돈까지 내라는 문제에 억울하니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을 줄쳐보시면, 소유자의 뭐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뭐 하는 경우에, 직권해서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수료를, 그 징수하는 수수료 있죠? 그 위에서 봤지만, 측량 수수료입니다.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에요. 측량 수수료를 공부에 정리한 날부터 몇 시까지이고 30일 이내에 측량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증이겠죠? 30일 한번 이해해 주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수수료 얘기가 나왔을 때, 자, 수수료 얘기 나왔을 때이 수수료는 뭐라고? 현금인데, 현금입니다. 현금인데 일단 뭐예요? 며칠? 30일 얘기는 한 30일. 30일까지 뭐예요? 자, 내지 않으면 자 강제징수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 말의 의미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집을 줬죠? 그 집을 짓게 돼서, 자, 이 땅이 뭐예요? 여기는 이 땅은 전이고, 이 땅은 뭐로 해야 돼요? 대로 해야 되겠죠? 이걸 분할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그 소관청이 뭐예요? 직권을 분할하죠? 분할했으면 이 측량 비용, 분할 측량한 이 비용을 이제 거대되는데, 공부에 뭐한 날부터 이거, 등록한 날부터 며칠까지 이거, 30일 내에 내라는 얘기예요. 요 30일 내에, 자, 뭘 내라고?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에요. 무슨 수수료라고? 지적 측량 뭐예요? 측량 수수료를 내라. 이게 측량 수수료 얘기예요. 측량 수수료. 자, 이걸 뭐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 자,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물론 이제 바다가 된 것은 뭐예요? 바다가 된 것은, 자, 토지가 뭐가 된 거? 이 수수료에 대해서 뭐가 된 것은 토지가 바다가 된거 있죠? 바다가 된 것은 뭘? 수수료를 뭐예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이게 예두자는 게. 자, 그다음에 쌍가루 3번이 중요한데 수행계획서 제출 나오죠? 자, 수행계획서 제출합니다. 뭘? 수행 계획서를 뭐 한다는 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계획서 제출이라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으니까 수행계획서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요.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즉시 나오면 틀리고, 즉시가 아니라 뭐라고? 그 다음 날이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1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그 다음날이 뭐예요? 즉시는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뭐예요? 시도이사는 하면 안 돼. 일단 원칙은 그 다음날까지 누구라고? 지적 소관청이다라고 이제 봐두자. 자, 그 내용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봐두셔야 돼요. 요게 가장 중요,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사항이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절대 수행자한테만이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고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간과 검사 기간입니다. 측량 기간과 이제 기간 얘기입니다, 지금. 자, 기간에 관한 얘기인데, 이 기간을 따질 때 뭐가 있고, 측량 기간이 있어요. 측량 뭐가 있고, 측량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뭐가 있다? 검사 기간이라 하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이 사자 있죠? 사자니까 4일에. 자, 이 사자가, 이걸 틀리면, 그 한글을 모르는 거야, 한글. 사자가 있으니까. 자, 4일이 단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예요? 길적 설치죠?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군자동에, 자, 분할 측량하는데, 자, 뭐예요? 천재지변에서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기준점을 뭐하고 이거?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준점. 이 기준점은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 기간. 설치 기간에서 보자. 설치 기간. 자,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할 때 기준점이 만약에 뭐예요? 몇개 남아? 물론 이제 기준점을 설치할 때 일단 15개.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 걸려요? 4일이 걸려요. 플러스 15개는 초과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초과하는 한 개부터 몇 개까지가? 한 개부터 4점까지가, 1개부터 4점까지가 2일인데, 초과하는. 자, 그럼 4점까지가 이제 4점까지 적으니까, 그래서 1일이니까. 그럼 만약에 뭐예요? 자, 20개라고 하면 이렇게, 20개. 20개 여기 있는 이제 20개면 며칠까지가? 15개. 15개 뭐예요?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죠. 초과는 뭐예요? 4개까지. 4점마다. 4점까지가 뭐예요? 플러스 1이죠. 그죠? 4점이니까, 하나부터 4점까지니까. 플러스 뭐야? 하나, 1점이 더 남았죠? 플러스 1일입니다. 그럼 총 며칠이에요, 이게? 총 6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는데, 누가하고 수행자하고 뭐예요? 수행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뭐예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합의를 했으면, 측량기간이 며칠이고, 측량기간이, 당연히 뭐예요? 측량기간이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검사기간이 뭐라고? 검사기간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작년에 나왔던 게, 자, 20일이다 하게 되면 20일이죠? 20일인데, 검사 기간이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4, 5, 20이니까 이게 5일이에요. 이게 답이었다니. 물론 이제 측량 기간은, 자, 15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줄쳐놓으시고, 자, 4분의 3, 4분의. 시험 문제 나오면 뭐 5분의 3, 뭐 3분의 2,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349페이지에 그, 이제 시험 문제 그 박스 안에, 아예 그냥 그 법에 있는 가로 집어넣기 했어요.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 54죠? 54. 3, 4, 5번 54. 그 다음에, 자,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개 이하까지는 뭐예요? 4일을 초과하는 뭐예요? 초과하는 경우 4일에 15선 초과하는 몇 개마다 이거? 4개마다 1일, 4개마다 1일 계산하는데 4점마다 얘기죠?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3, 4번 봤을 때, 5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이니까, 그 3번이다. 3번. 4분의 3, 그다음에 4분의 1이 검사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입니다, 검사. 뭐에 대해서 이제,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검사. 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자, 수행자한테 측량을 몇 개나 하실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만약에 매립했는데, 바다 매립했는데 수행자를 딱 봐서 수행자가 와서 측량해야 되는데 수행자를 딱 보니까 어서 많이 뭐예요? 그 골격이 비슷해요. 골격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제 딱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촌수 따져보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에 우리 남해안 쪽이죠? 남해안 이 남해안 쪽이 보게 되면 여기 완도가 있고 진도가 있고 완도가 있는데 이 완도를 보게 되면 옛날에 고려시대 때 무인들이 유배를 많이 갔어요. 진도는 뭐예요? 문인들이 유배를 많이 갔습니다. 그 무인들이 유배를 많이 가니까 완도 출신 보게 되면 그분들이 뭐, 이 뼈대가 골격이 두껍고, 이 목도 두껍고 막 그렇죠? 뭐, 최경주 같은 분 그렇게 땡크라 그러잖아요. 조돌적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하고 뭐예요? 촌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다니까 육촌간이야. 육촌간이니까 이 사람이 측량을 하는데
자, 만약에 면적이 뭐예요? 1991이 나왔어. 그러니까 갑이 뭐라 얘기해요? 너무 크게 저기하지 말고. 자, 소유권자 갑인데, 야, 면적이 1991이 뭐냐? 2000으로 써라, 2000으로.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수행자한테 맡겨놨으니까 국가기관은 뭐예요?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측량 수행자는 뭘 했을 때는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뭐예요? 시도지사. 그 대도시시장 또는 뭐예요? 소관청에 뭘 받아야 돼, 이거? 검사를 받는다. 다 맞출 수 있어요. 중요하다, 그거.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이나 현안 측량 뭐예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면적이나 경계 좌표를 검사를 하는 것이지, 절대 뭐예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지. 절대, 이렇게, 만약에 경계보건 측량은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과 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 정확한 뭐예요? 측량 자료를 가지고,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고, 네 땅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뭐예요? 경계를 뭐 해준 거, 이거? 경계를 복원시켜주죠? 그 경계를 복원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자, 경계보건 측량인데. 이거는 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다.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게 자, 이것은, 자, 뭐가 아니라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황 측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위에? 이땅 위에 뭐예요? 이 건물의 바닥 위치를 표시하는 건데, 이 바닥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물의 위치는, 자, 절대 뭐가 아니야, 이거. 경계 면적 좌표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량에 대한 검사는 누구한테?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뭐 시도지사, 대, 도시, 시장.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한테 뭐 하는데, 이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뭐예요? 지정학적 측량 있죠? 지적. 자, 지적 뭐하고 이거 확정 측량과. 자, 그 지적삼각 측량. 지적삼각 측량과. 지적 뭐라고? 지적삼각 측량 있죠? 지적삼각 측량과. 측량과.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뭐예요? 경위 측량 방법은 지적확정 측량 있죠? 지적확정 측량. 이 확정 측량에 대해서는 특히 누구한테, 이건 특히, 이 측량이 특히 시도지사. 시도지사한테 뭐예요? 이 사람한테 뭘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한테 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검사. 자,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습니다. 시도지사한테. 자, 그러면, 거기, 자, 349페이지에, 자, 거기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 넘겨보시면, 자, 3번 했죠? 3번에. 3번에,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을 실시한 지정학적 측량의 경우에는 그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받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법을 개정해서 써놓지 않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지정학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에요. 자, 이 지정학적 측량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이 자, 지정학적 측량인데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장관이, 자, 뭐 하는 이거? 고시하는? 고시하는. 자, 이 고시하는, 국토위원장이 고시하는 뭐예요? 고시하는. 자, 고정. 저는. 자, 이 지정학적 측량이 실시하는 그 도시개발 사업 지역 있죠? 그 지역에. 고시하는 뭐예요? 국토위원장이 고시하는 면적 뭐예요? 그 지역이, 요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뭐예요? 면적 규모 있죠? 면적 규모. 뭐일 때는? 이상일 때는. 이상일 때는? 자, 시도지사하고, 자,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 면적 규모 이상이 아니라 면적 뭐예요? 면적 규모 이하일 때 있죠? 면적 규모. 이하일 때. 이하일 때는 뭐예요? 이하일 때는 누구한테? 이건 지적소 관측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이거? 이 이상과 이하라고 써있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외우라는 얘기니까. 이상을 외우라, 이상을. 이하는 이제 시험 문제 안날 테니까. 이상을 외우면, 자, 이상이라고 외우시고, 자, 여기 뭐예요? 삼자하고 뭐예요? 확자하고 뭐예요? 여기 시도지사니까. 이게 삼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요즘, 자, 그, 목포의 눈물이라는 게, 제가 목포로 강의를 가는데, 그, 목포역에 가끔가다 내리면, 목포의 눈물이 뭐예요? 노래가 나올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포의 눈물 가사 중에 뭐냐면, 자, 여기 뭐예요? 그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거기다 이제 뭐예요? 사막도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 중에 가사 중에 그게 나와요. 사막도가 나와요. 그래서 사막도 이상은 검사 하나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할 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막도 이상은 검사 하나. 다시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이렇게 따집니다. 혹시 만약에 젊으신 분 중에서 그이 노래를 잘 모르신 분은 그냥 한번 점심 먹고 그 졸리시면 검색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있고 목포의 눈물이라고 목포의 눈물 찾아보면 하여튼 자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림 이렇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막도 있어요. 목포 앞바다에 사막도 지금 물론 이제 그 다리를 나왔고 뭐 섬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섬이었기 때문에 사막도 이상은 검사나 배우시고 근데 방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하고 경계 경계보건측량 있죠? 이 경계보건측량과 자, 이걸 올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적 현황 측량 있죠? 지적 현황 뭐예요? 현황 측량은 뭐 하지 않는다 이거. 측량은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복자하고 뭐예요? 원자 따서 뭐라고?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우리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랬으니 꼭 암기합니다.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반드시 암기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좀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지적 기준점 표시 및, 자, 성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그림치였는데, 뭘, 이런 기준점을 뭐예요? 전국 방광곡곡에 뭐 했다는 얘기야, 이거. 설치를 했다, 설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디에? 대한, 이 기준점이죠, 기준점. 이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를 세 가지가. 무슨 세 가지? 지적 뭐가 있고, 지적 삼각측량에 의한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삼각점이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아, 지적삼각 뭐예요? 보조점이라고 하는 게 보조점. 자, 그 다음에 지적 뭐가 있다는 게 지적 도곤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 도곤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국 방광곡곡에 뭐예요? 설치되어 있는 뭐에 대해서,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이 전국 방광곡 설치되어 있죠? 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 이 기준점을 어디에? 땅에다 뭐예요? 땅에다 뭐 했으니까, 땅에다 이렇게 뭐예요? 기준점이 설치가 돼 있다는 게 설치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돌로 설치된 것도 있고. 자, 돌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 지역에는 지적 도곤점이라고. 지적 도곤점이라고. 자, 서울쪽 표시. 이런 식으로, 그 철하고 구리하고 섞어서 녹슬지 않도록 주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요새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든 거 있어요. 이런 뭐 이런 기준점을 이런 기준점 있죠?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에서 설치 관리 나오는데 자, 1번에 지적 기준점은 특별자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자, 하여튼 시군구예요, 시군구. 시도예요, 시도. 시도나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효율적으로 자,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인데. 자,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준점의 설치 관리요. 자, 351페이지입니다. 지적 기준점 표지에 설치 관리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기준점을 뭐라고 설치하고 뭐 한다는 게 이거. 관리를 한다. 써 있습니다.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자, 물론 3번에. 거기 점광거리가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1번에 출시돼요. 뭐라고? 연 1회 이상 기준점 표시의 이상 유무를 뭐 해야 된다는 게. 조사한다 그랬죠? 연 1회 이상의 자, 연 10회 이상 아닙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뭐예요? 기준점 표시를 계속 보존할 필요 없을 때는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폐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쌍가루사업 자, 표준점에 뭐예요? 이거 보호를 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자, 이 성과에 대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표지 나오죠? 표죠. 이런 기준점에 뭐예요? 이런 기준점에 뭐라고 이거? 예, 기준점에 이 표지에 관한 건 땅에 있다는 게 땅에 이 표지에 관한 것은 누가 자 뭐예요 그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뭐 하는데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거기 보면 자이 지적 소관청이 관리를 해요 이제 누가 관리한다고 소관청이 표지를 관리한다 근데 거기 이번에 이제 뭐예요 성과의 관리다는 얘기예요 뭐 무슨 관리다 지적 지적 측량 자 기준점 있죠 아 기준점에 대한 뭐예요 기준점에 대한 뭘 관리하는 건 이제 성과를 관리한다. 성과 관리. 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료예요, 자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자료를 누가 관리하냐, 이 자료. 성과 관리는 자료를 관리하는 거, 자료.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자, 뭐가 위도 경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지적기준 성과의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해서 일반한테 뭐할수 있는데, 열람할 수 있는데, 그 성과에 관련된, 그래서 삼각점에 대해서 성과는 시도지사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기점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 관리하는데, 이 지적 삼각점에 대해 뭐예요? 이 삼각점에 대해서 누가 관리한다니까요? 관리하는 사람이 시도지사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조점하고 뭐예요? 이 도근점에 대해서 이 측량 성과 자료는 누가 관리하냐면, 이건 누구예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그 얘기죠. 소관청이 관리한다.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표지는, 자, 누가 소관청이 표지를 뭐예요? 뭐하고 관리하고,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성과는 자료예요. 그 측량에서 얻어진 뭐예요? 자료 같은 것을 뭐예요? 관리하는 사람이 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삼각점의 성과는 뭐예요?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왜? 보조점하고 도관점 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하죠?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 삼각점, 이 기준점 표시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는 뭐예요? 관리할 때는 변경할 때는 그 성과는 저 성과는 이게 뭐예요? 위치가 어디고 이런 성과는 시도지사 관리하니까 시도지사한테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통보한다는 게 얘한테. 왜? 이 기준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소관청이. 이거는 이 표지를 설치하고 이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소관청이 관리를 하니까.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설치하거나 내용이 바뀌면, 성과가 바뀌면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통제주라는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1번에, 자, 이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성과를 관리는 관리하는데,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뭐 시도의 소관청한테 신청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뭐가, 이제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이제, 자, 이런 뭐예요? 이런 기준점에 대한, 자, 성과에 대한, 이 성과, 자, 뭐에 대한, 이 성과에 대한 뭐예요? 성과에 대한, 예, 등본 교부와, 성과의 교부와 뭐예요? 교부와 열람이다. 교부와 열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과에 대한 교부와 열람에 있어서는, 자, 뭐가, 이 삼각점에 대해서는 누가, 이제 시도지사나, 바쁘시니까 시도지사 또는 누구예요? 또는 지적 뭐예요? 지적 소관청에 뭐 하라는 게 소관청에 자 교부와 열람을 신청하라는 게요.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하라고 시도지사한테 해도 되지만 누구한테 하라고 이거 지적 소관청에 뭐 하라는 게 소관청에 교부 열람 신청하라는 게. 그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삼각점과 모여는 보조점은 당연히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하라는 소관청에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바뀐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자는 얘기예요. 자, 절대 뭐예요? 수행자가 등본을 교부해 주거나 열람시켜 주는 게 아니라 수행자가 민간인인데 뭐 하지 마. 아무리 뭐예요? 준국가기관이라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누가 하라고? 자, 성과에 대한 교부 열람은 뭐예요? 시도지사 소관청이 한다. 이거 기억해. 이거 꼭 기억해 달라니까. 이게 중요하다. 자,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그다음에 자, 거기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래서 뭐예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의 수수료 나오죠? 측량 성과 또는 측량을 열람하거나 교부하거나는 자 수수료를 뭐예요? 수입 자 출시대 증자하고 현금으로 시도지사나 뭐예요? 소관청에 낸다. 물론 이제 관련 공무원들은 안 내도 이제 무료인데. 하여튼 뭐예요? 성과를 관리한다는 단어하고 이 성과의 교부 열람에 대해서 이 신청을 받은 사람이 직접 교부해 줘야지 수행자가 해준다고 틀 말이에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뭐예요? 교별남한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자, 거기 지적위원회 및 지적신청 적부심사 나오죠? 지적위원회 적부심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거기, 자, 지적위원회는 뭐 시도산에 두는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산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 뭐에 대해서, 중앙 뭐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에 관한 얘기다. 위원회. 자, 이 지적위원회를 두 가지 나눈다. 하나는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산하에? 시도 산하에 두는 거고. 시도 산하에? 시도 산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다. 자, 교통부 산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 나오는데,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는데, 자, 그럼 다섯 가지가 있죠? 자, 다섯 가지의 심의결 사항이 있는데, 자, 우리가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냐면, 자, 중앙에 지적에 관한 위원회가 있다. 중앙에 있으니까 그 위원회는 하는 일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지적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고, 1번에 정책 개발, 지적 정책. 정책 개발, 지적에 관한 정책 개발이니까, 자, 측량 기술 있죠? 기술을 연구하고,
이번에. 그다음에 그름이 사람이 뭐예요? 그 측량 기술을 연구했으니까 써먹을 놈을 뭐예요? 양성해야 되고, 4번. 그다음에 뭐이 기술자가 말안 들으면 징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적부재 심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머릿속에 자 이렇게 엮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중앙지적위원회 뭐이 중앙지적위원회 무슨 사항? 심의사항, 심의의결사항, 심의 뭐라고 의결사항 얘기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 중앙의 지적에 대한 뭐예요? 주택에 대한 자 정책을 뭐 하기 위한 개발을 하기 위한 뭐예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죠? 위원회인데 두 번째 정책을 가벽에서 뭐예요? 측량을 뭐예요? 지적 측량에 대해서 자 기술 개발해야 된다 기술 개발합니다. 자 기술 개발하게 되면 일단 측량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자를 뭐 한다? 기술자를 양성하고 사람 양성하다가 뭐예요? 말안 들으면 뭐 하고 이거 기술자를 뭐예요? 징계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적부 뭐예요? 적부 재심사단. 그럼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인 것 해서 여기 제자를 빼고 적부심사 이게 맞아요. 자 여기서는 오로지 한 가지뿐이 안 해요. 여기서는 뭐한 가지뿐이 안 하냐면 뭐뿐이 안 한다고? 지적측량 적부심사뿐이 안 한다. 적부심사. 자 그것뿐이 심의결. 이것만 심의결하고 얘네들은 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능자 한번 이해해 주자.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나와갖고 작년에 나와갖고 또 나오기가 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해 주시고 자줄 주세요. 쌍가리본 구성은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모여서 포함해서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10인이에요. 자, 별도가 아니라 뭐예요? 포함입니다. 포함. 위원장, 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뭐예요? 과장이 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두시고. 아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인원이 같아요. 근데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자, 소관청이 위임하지만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그딱 정해져 있어요. 당연직으로. 누가? 그냥 그 국장이 되면 뭐예요?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중앙지적위원회 뭐 회의는 신경 쓸거 없고. 일단, 거기 그 위원회 제척 회피 기간이 한번 나왔는데, 아, 그건 뭐예요?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신경 쓸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나와서 오로지 지방지적 하는 일은 뭐예요?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여기 뭐 26회. 그 위원회는, 그렇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이제 지방,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방지적위원회 너무 쉽죠? 이건 자 쉬운 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사항이 뭐예요? 적부심사입니다. 적부심사. 근데 이게 적부심사가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차가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걔다 뭐예요? 작년하고 재작년이 다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 지금 이렇게 그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에서만 나왔으니까 자, 한번 절차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게 지적 뭐라고 측량 뭐에 관한 얘기다? 적부심사예요. 측량이 적당하게 됐는지 측량이 뭐라고 부적당하게 됐는지 적부 뭐예요?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다. 적부심사. 자, 그럼 이 적부심사 신청한 사람이 누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또 누가? 자,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뭐할수 있다?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지적측량 수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적측량 뭐예요? 측량 수행자가 뭐할수 있어요? 수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만약에 뭐 하면 이렇게 신청해 오죠? 신청하는데. 그리고 이 적부심사는 누굴 거쳐서 시 도지사를 자 이렇게 시 도지사를 뭐예요? 자이시 도지사를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자 이런 식으로 거쳐서 자 그다음에 이게 30일 이내에 회부합니다. 30일 이내에 뭐 하는데 이거 회부하는데 누구한테 지방 뭐예요? 지적 위원회 회부를 한다. 이렇게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는 날짜가 30일이다. 그 어디서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받았어요. 지방지적 받았죠? 자, 받았으면 이 지방지적위원회에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청구, 할 수, 뭐예요?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왜? 종전에는 뭐예요? 종전에는 누가 시 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 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뭐예요? 심의결 합니다.
심의하고 뭐예요? 의결하는데 그 심의결 날짜가 이게 60일이에요. 자,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이 가는데 그 1차 연장하는 날짜가 뭐예요? 이게 30일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뭘 맞추면 심의결 다 맞췄죠? 그 심의결 맞추게 되면 다시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뭐 해줘요, 이거? 송부합니다, 송부. 그럼 이 시도지사가 뭐예요? 심사청구인. 이렇게 심사.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도,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한테까지도, 자, 이 심사청구인과 이해관계인한테까지도, 뭐 해준다, 이거, 시도지사가. 자, 통지합니다, 통지. 며칠? 7일 이내. 7일 이내에 뭐 한다? 통지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시도지사가 뭐예요? 심사청구인 이해관계인 시도지사, 자, 7일에 통지하죠? 이렇게 통지한다. 자, 통지하게 되면,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뭐한 자가, 여기에 불복한 자는, 불복하죠? 통지받았는데, 잘 됐대. 나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적당하냐? 측량이 적당하냐? 아니면 부적당하냐? 여기에 대해 심사했는데, 잘 됐대. 그러면, 적부 뭐라고, 이거? 적부, 재심사를 뭐할수 있다? 재심사를 뭐예요? 총괄할 수 있는데, 누굴 거쳐서, 자, 이게 90일이에요. 90일. 자, 국토, 교통부 장관. 교통부 장관을 모여서, 장관을 거쳐서. 자,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뭐할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번 시험에 중요한 게 얘기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누굴, 국토교통부장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항상 뭐예요?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위원회. 이거 꼭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에 날짜는 뭐예요? 날짜는 36 아니면. 자, 회부 날짜가 36 아니면 36. 30일, 60일. 심의기 60일이죠? 이게 안 되면 36 아니면 1차 연장이 가는 거야. 36 아니면 뭐라고 이거? 37박수 구한다. 37박수 구한다. 구한다. 자, 이 구한다가 이게 90일이에요. 이게 7일이고. 이게 30일 1차 연장이고, 그죠? 1차 연장이고. 그래서 일단, 뭐부터 배우고,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날짜, 이거 먼저 하고, 날짜는 이제, 36 아니면 37박수 간다. 이거 꼭 봐주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정리를 쭉 했는데, 적부심사에서 여러분 책에, 거기에 이제 355 뭐예요? 자, 355페이지에는 이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가 총괄한다. 이제 누구 거쳐서 줄 치세요. 거기 355페이지 거기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총괄할 수 있다 써 있죠. 그거 꼭 줄쳐놓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동그라미 이번 다음 페이지 회부 날짜가 며칠이라고 회부 날짜가 30일입니다. 그죠? 30일. 자 회부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심의결 날짜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심의결. 며칠? 60일.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이 30일이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송부해주면 동그라미 번 시도지사가 뭐예요? 거기 7일 나오죠? 7일. 7일 중요하다. 7일. 자, 7일 이내 통지해주면. 거기 이제 적부재심사 나오죠? 그래서 며칠?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줄치세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에 뭐할수 있다? 총괄할 수 있다. 써있죠? 총괄할 수 있다. 꼭 위원회 총괄한다는 거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날짜는 똑같아요. 날짜는 자, 이 여기 지금 날짜 있죠? 이 날짜는 자, 이게 도돌림표예요. 자, 음악으로 따지면 도돌림표 꼭 뭐예요? 여기 30일 심의기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2번에 있죠? 쌍가리 2번에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을 받은 소관청은 이제 자 소관청에 보내야 된다 그랬죠? 다 이제 보내게 되면 물론 니은의 그 얘기잖아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장관이 송부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을 경우에 의결사본을 적부심사에 대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본을 첨부해서 소관청에 보내면 소관청이 이제 뭐예요? 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성과 수정이 되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줄치세요.
지적서관증 취처 없이 그 내용에 따른 공부의 등록성을 정지해야 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승낙서 필요 없어요. 왜? 이해관계도 뭐예요? 억울하면 이해관계도 뭐 하면 되니까. 적군심사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적군심사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신청인은 세 사람.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30일. 자, 30일 내에 이제 뭐예요? 회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날짜가 나오는 게 이제 그 4번, 5번. 날짜부터 보면 4번은 뭐예요? 심의결의 90일이 아니라 며칠에 이거. 60일이랄지 60일. 그래서 꼭 거기 5번처럼, 자, 국토교통부단을 거쳐서 중앙지정위원회에 이제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을 잘좀 봐주자. 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어디에? 여러분 거기, 자, 363페이지에 나왔는데, 그 363페이지에 그 9번 문제 보시면, 자, 그렇게, 이렇게 보여요. 합의를 했는데, 측량기간 검사에 합쳐서 20일을 정했다. 근데 측량 검사 기간은 뭐예요? 4분의 1이니까 5일이다. 쓰죠? 5일이다. 이제 그런 거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자, 거기, 일단, 자, 시험 문제 7번 문제가, 7번 문제보다는 뭐보다 361페이지에 거기 6번에 뭐예요? 지적측량, 이게 23회죠? 자, 1번은 당연히 뭐예요? 1번은 당연히, 자, 평판 전자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자, 2번처럼 뭐예요? 그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기간 일자, 이게 원칙은 그 다음날까지 시도에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나머지는 이제, 저, 5일, 4일 맞는,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이게 23인데,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복현이라죠, 복현이. 그거 꼭 외우라니, 복현이. 그래서, 사막도는 검사, 사막도 이상은 검사나, 복지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 중요해요. 꼭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받으시고, 자, 여러분, 그, 기본서 강의를 마치는데, 이 기본서 강의를 마쳤다 해서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최소한 뭐, 한 다섯 번 정도 들어야 됩니다. 다섯 번 정도 듣고 나서, 기본서를 충분히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문제 풀 때, 이 눈에 들어와요. 자, 기본서를 안 읽어보면, 기본서 꼼꼼히 다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것만 읽고, 꼼꼼히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뭐, 그게 문제 풀이 할때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자, 하여튼, 기본서를 조금 충분히 열심히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 1차 민법하고 학개론 있죠? 과목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 조절을 잘 하셔갖고, 자, 그, 잘 맞추고, 어떻게 조절할 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합격이 중요한 거지, 뭐, 한 과목, 뭐 고득점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법도 양이 많기 때문에, 안 하면은 그것도, 꽈락이 뭐예요? 걱정되는 과목이니까. 제 과목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뭐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마땅치 않은데. 하여튼 뭐예요? 전략을 잘 짜실 때, 하여튼 뭐예요? 이 지금 공시법은 뭐예요? 공시법은 시간 배분을 잘 하셔갖고,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는 뭐 여러분 60점 맞으면 되니까. 하여튼 공법 50점, 공시법 3점, 60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꼭 충분히 뭐예요? 충분히 올리셔갖고, 그걸 한 75점 이상 맞으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풀이 할때 다시 뵙겠습니다.